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긴축 우려가 다시 제기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67%, S&P 지수는 0.45, 나스닥은 0.15%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정보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정보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첨보라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그 2차전지 시장 가에 따른 가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먼저 고순도 정제 기술 그리고 공정 단순화 및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성장 및 수익성을 지금까지 입증했었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출하 감소, 원재료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가격 민감성이 나타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친환경 신공법 기술 개발 관련 모멘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유효한데 생산 능력 기준 그 작년 말 3,500톤에서 2026년 말 3.7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P, 이제 FD 등 전해질 포트폴리오도 확대 중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그 하반기 주가 반등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에는 중국 봉쇄에 따른 실적 악화에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그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가 전기차용 2차 전지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감소로 이어졌고 첨보의 고성능 리튬염 사용량이 예상보다 적게 늘 것이고 하지만 내년 그 전해질 채택 증가와 국내 첫 그 첨가제 대량 양산 업체로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봉쇄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리튬염 출하량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고 그 차세대 전지에서 테슬라 등 OEM과 2차 전지 회사들이 첨보의 제품 채용을 늘 것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높은 이익 증가율이 일단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26만 원, 그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시장 확대에 수혜가 예상되는 첨보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로 2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로 또다시 시장 예상치 상단을 상회를 해버렸고 결국 강한 긴축 그리고 빠른 경기 침체 그리고 가격 메리트 간 3중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FOMC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9월에도 공격적인 행보가 제기되고 있는 양상이고 결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강해졌다는 점에서 현금 비중 제고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이제 불가피하고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2분기 실적주 옥석 가리가 필요한 그 기간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